했죠? 네. 기억나시죠, 두 분? 어떻게 했었는지? 아, 기억나죠. 그거죠. 아, 네네네. 네, 그쵸, 그쵸. 기억나죠, 기억나죠. 네, 아이돌 라디오만의 전통인 네. IM 그라운드로. 자, 그럼 저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IM 그라운드 자기소개하기. 나는 이룬. 아, 큐레, 싹스. 나는 켄타. 봄 켄. 나는 상균. 지구 부셔. 아, 네. 아, 봄 켄. 지구 부셔. 우리 켄타 씨, 상균 씨. 네. 개인 소개까지 네, 완벽히 무사히 맞추셨습니다. 네. 켄타 씨. 네. 근데 봄 켄. 네, 봄 켄. 봄이 왔어요. 네. 봄에 어울리는 켄타 이런 뜻인가요? 네. 봄이라고 하면 켄타죠. 아, 네. 그런 뜻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아, 그리고 또 켄타 씨가 또 앞서서 네. 저 소개해 주셨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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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한번 네. 글로벌하게 네. 해외에 계신 팬분들에게도 오? 네. 그럼 제가 일본 사람이라서 일본어로 해도 될까요? 네, 그럼요. 아, 일본어로. 네. 네. 자. 네. 어디 여기 볼게요. 네, 네, 네. 네. 곤니치와, 아, 곤반와, JBJ クオです. 今日は一生懸命頑張りたいと思います.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봄캐. 머리 색깔도 약간 봄에 맞춰서 그렇게 느낌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맞아요. 아, 정말요? 맞아요. 자몽처럼. 아, 그렇 네, 정말 자몽 색깔이네요. 네, 자몽 색깔을 네. 했습니다, 제가. 아, 네. 네. 아, 팬분들이 자몽 요정이라고 아, 불러주신다고 하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 맞아요. 자몽 요정이라고. 아, 해가지고. 자몽 요정이다. 네. 어, 인정하시는 겁니까? 거죠? 예. 아, 네. 그쵸. 요정, 요정 같잖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켄타 씨. 감사합니다. 우리 봄캔. 자몽캔. 네, 아, 한번 봤습니다. 네. 네, 상균 씨. 네. 지구 부셔. 지구 부셔. 네. 그렇게 귀여워요, 본인이? 저희 팬 여러분들이 저만 보면 자꾸 지구를 부시셔가지고. 아, 큰일이네요, 네. 이거. 자, 네. 오늘 제 별명은 지구 부셔입니다. 네. 오. 아, 그랬다가 참 미세먼지가 더 심해질 수 있는데, 아무튼요. 아, 지금 심하니까.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아, 또 네. 상균 씨. 팬분들, 그러면 상균 씨를 위해서, 상균 씨를 향해서, 네, 소리 한번 크게 질러주세요. 얼만큼 부시고 싶은지 들려주세요. 부셔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아직도 신기해요. 이 앞에 이 공간에 이 가든 스튜디오 앞 공간에 이만큼 에이. 많은 팬분들이 아. 이만큼 많은 팬분들이 올 수 있다는 게 네, 아직도 정말 많은 많이 와주셨네요. 네네네. 네, 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네, 두 분 두 분 네,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두 분 팬분들이 굉장히 많이 와주셨어요. 네. 우리 힘내야겠죠? 네, 네 오늘 파이팅 해보겠습니다. 파이팅!